이제 먹으러 왔습니다. 싸서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보! 진짜 저 테스코 익스프레스 저기 약간 길동 CBS 같은 건가 보다. 진짜 맛있겠다. 양꼬치 같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피 뭐였더라? 피 라스베리 레몬 케이크인가? 진짜 맛있겠다.
Zach, can you see the Maria sign? And just 20 meters. Thank you. Up there. You're right. Just there. Oh, I need something.런던에서 사온 쇼핑한 것들, 쇼핑 하울이라고 하나요? 요것들을 몇 개 안 되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이거 피오루치라는 이태리 브랜드일 거예요. 근데 요거 매장을 소호 쪽에서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침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 득템을 했습니다. 이게 실크 탑인데 이 사이즈가 X라지? 요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세일을 해서 그런지.
이거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았고, 딱 약간 원피스 겸좀 루즈한 탑으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홀터넥 스타일로 무려 60% 세일이었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이게 포르투갈 도자기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저 예전부터 핀터레스트에서 이렇게 양배추 모양으로 된 그릇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딱 마침 이게 영국에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기프트샵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양배추 모양의 그릇을 하나 사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러고 요것도 같은 박물관에, 이게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이라고, 저는 영국에 갔던 박물관 중에 제일 예쁘고 소장품도 저는 제일 좋았어요. 여기가 완전 제 스타일의 취향 저격이었던 박물관인데, 여기서 귀여운 에코백을 사왔습니다. 요거 제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샀어요. 너무 예쁘죠, 패턴이. 근데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했어서 아마 가시는 분들은 에코백 하나, 기념품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요거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입어보느라 택을 뗐는데, 브랜디 앤 멜빌이라는 브랜드고요. 이게 되게 그냥 캐주얼하고 저렴이 브랜드인데 약간 스파 브랜드 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탑을 되게 자주 입는데, 그냥 소재도 편하게 집에서 잠옷으로도 입을 수 있고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되게 많아요. 요렇게 요 꽃무늬 모양, 꽃무늬 자수는 아니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 요 탑을 샀습니다. 약간 크롭 탑이에요. 위에 요렇게 되어 있고, 얘네가 다 원사이즈로 나와가지고, 네,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엽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국에서 완전 품절템? 구하기 어려운 요 구름, 크림빵, 구름빵? 코스 가방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그 팝업 매장에서 핑크색을 샀는데, 그걸 너무 잘 들고 다녀서 이게 약간 아무리 넣어도 무겁지 않고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들고 있는데, 마침 딱 코스 매장에 얘가 있더라고요. 요거 이 크림색이랑 검정색 팔고 있었는데, 저는 크림색 더잘들것 같아서 이거를 바로 구매해서, 그때 제가 샤넬백을 메고 있었는데 그 미니 가방을 요 안에다 넣고 이걸 들고 다녔습니다. 어깨가 진짜 아무리 오래 들고 다녀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얘가 영국에서 사니까 9파운드였거든요. 환율 계산 지금 한1660뭐 얼마로 계산을 해보니까 6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7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 영국에서 사는 게 여러분 10,000원 더 쌉니다. 맞나? 하여튼 저는 보자마자 샀어요. 이거 한국에서 구하기 너무 요새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모두 런던에서 산 기념품들, 작고 소소한, 네, 행복 드립니다.